몇 년 전부터 발전기를 대신해서 파워뱅크라는 제품이 너무나도 많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파워뱅크라는 제품이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이라서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발전기의 수요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디월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저소음 인버터 발전기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모델은 3.5kg의 DXGNI35라는 모델 하나, 그리고 2000W의 DXGNI20이라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두 제품 모두 다 굉장히 조용한 저소음 58dB이라는 저소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인버터 발전기로 나왔습니다. 우선 이 인버터 방식의 가장 좋은 점은 기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소형화가 되고요. 일정한 전압이 보장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사용 출력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연료 절감이 기존 제품 대비 30% 정도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두 제품의 간략한 스펙을 한번 보시면요. 2000W의 DXGNI 20 모델의 경우 5리터의 연료통을 가지고 있고 350ml의 엔진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게는 22kg고 소음은 58dB입니다. 그리고 3500W의 DXGNI 35 모델의 경우 8리터의 연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450ml의 엔진 오일이 주입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28kg고 소음은 58dB로 똑같습니다. 구성품은 두 제품 모두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한글 사용 설명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DC선, 이 지금 안쪽에 볼트나 너트를 풀고 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렌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을 주입하기 쉬운 깔때기 종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한 제품씩 제가 직접 시동을 걸어 볼 텐데요. 일단 2kg 먼저, 2000W 제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 측면에 볼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볼트를 4개 풀어줍니다. 자, 일단 측면을 볼트를 4개 푸셔서 여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오일을 주입하는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를 여시고 구입하시면 들어있는 이 깔때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꽂으시고 4사이클 엔진 오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2kg의 경우 350ml만 주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50ml를 측정해서 넣기가 어렵다면 끝에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료를 주입해 줘야 하는데요. 위쪽에 뚜껑을 여시고 휘발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휘발유랑 엔진 오일이 섞인 게 아니라 휘발유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2kg의 경우 5리터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눈금이 보시면 왼쪽 끝까지 F까지 올라가면 휘발유의 용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자, 따르락 거릴 때까지 닫으시고요. 자, 측면을 돌리면 이 악셀레터를 당길 수 있는 스로틀이 있습니다. 요걸 당겨서 시동을 거는 방식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여기 지금 스위치를 온으로 돌리셔야 되는데 기계가 새 거고 처음 시동을 걸거나 오랜만에 시동을 걸 경우에는 초크 레버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초크 쪽으로 레버를 돌리신 상태에서 스로틀을 한번, 자, 이렇게 걸리려고 하면은 다시 온으로 돌려서 한 번만 끝까지, 자, 이렇게 바로 시동이 걸리거든요. 자, 이렇게 시동을 거시면 되고, 자, 이렇게 오프로 돌리면 시동은 꺼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거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220V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의 경우 아까 전에 사면 들어있었던 이 DC 케이블을 이용해서 자동차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의 경우 지금 USB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C타입, 아이폰, 5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제가 전원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전기가 모자라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녹색불로 알려주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 용량이 부하를 많이 받는 용량이 높은 거일수록 여기 빨간불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엔진 오일이 없을 경우에 경고등을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소음의 경우 발전기의 소음을 나타낼 때 스펙 값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7m 정도 떨어진 곳에서의 스펙 값이거든요. 지금 제가 7m 떨어진 곳에 있는데 7m가 떨어진 정도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조용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선을 연결하게 될 경우 20m, 30m 바깥쪽에 놔두고 사용을 한다면 거의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일 것 같고요. 자, 이제 기계 앞에 왔거든요. 바로 앞에서 들었을 때 정도의 소리가 제 목소리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느낌입니다. 지금 옆에 제가 고속 절단기 그리고 청소기 건식코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력을 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자 1600W 청소기를 2kg 발전기에 돌렸을 때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온을 하고요. 시동을 걸었고요. 자, 바로 이 아래쪽에 이 콘센트를 꽂겠습니다. 여기서 청소기를 바로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바로 흡입. 아직 녹색불이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던가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다음은 110W의 선풍기입니다. 3단으로. 뭐 110W야 충분히 잘 되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이 110W와 1600W를 사용했을 때 차이가 나는 점이 110W를 사용했었을 때는 발전기가 소리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1600W 부하를 많이 받는 제품을 사용하니까 발전기가 소음이 조금 더 커지면서 많이 이렇게 돌려내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코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에코 모드를 끌 수가 있었는데 에코 모드로 사용할 경우에 똑같은 휘발유를 채우고 사용하더라도 훨씬 더 오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에코 모드로 놓고 어떤 부하를 많이 받는 예를 들어 1000W 이상급 되는 제품을 걸게 되면은 발전기의 소음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에코 모드로 놓지 마시고 바로 에코 모드를 끄시면 이렇게 소리가 좀 더 커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게끔 되는 방식이거든요. 자, 다음은 3500W 3.5kg 발전기고요. 똑같이 측면을 열어서 포사이클 엔진 오일을 주입을 하시면 되는데 3.5kg의 경우 포사이클 엔진 오일이 450ml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맨 똑같이 넣어주셨다가 보면서 이 끝에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정확하게 450ml를 측정하실 수가 있으면 그만큼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뚜껑을 열어서 똑같이 연료는 휘발유가 8L가 들어간다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꼭 엔진 오일을 넣고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적혀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3.5kg의 경우 똑같이 시동을 걸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처음이나 오랜만에 거는 경우에 초크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스로틀을 당기고 시동이 걸리려고 하면 다시 온 해놓고 쓰는 건 동일한데 그리고 3kg 발전기의 경우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이용하시기 전에 이 스로틀을 당기는 쪽 측면을 여시면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넥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끼우시고 나서 시동을 한번 스로틀을 당겨서 건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레버를 온한 상태에서 누르면 바로 시동이 걸리게 되는 방식인데요. 요거는 대신에 스타트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고요. 3500W니까 1800W급의 고속 절단기와 건식코어 그리고 컴프레셔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일단 이 제품의 경우 아래쪽에 220V를 장착할 수 있는 단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맨 똑같이 12V 꼽아서 충전시킬 수 있는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USB 위에가 고속이고 아래쪽이 저속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듀얼트 3.5kg 발전기에다가 보시 GCO2000이라는 2000W의 고속 절단기를 지금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동을 시키면 자, 작동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회전이기 때문에 큰 부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가 절단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000W 고속 절단기를 돌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잘 잘렸고요. 여기서 콘센트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고속 절단기로 자르면서 선풍기도 연결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에 다시 옆에다가 디월트 서큘레이터를 장착을 해서 선풍기를 3단으로 켜고요. 자, 고속 절단기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선풍기를 작동시키면서 자르니까 근데도 정말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진짜 웬만한 현장에서 용접기를 쓰지 않는다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ES 건식코아 DC1004S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소비 전력이 1800W인데 작동이 잘 되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건식코아도 지금 1800W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3.5kg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제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제가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캠핑 하시는 분들이 사실 발전기를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물론 여러 명이 모이는 캠핑장에서 쓰기에는 분명히 민폐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캠핑이라는 단어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 와서 하는 것조차도 캠핑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쓰기에는 두 제품 모두 다 너무나도 충분한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1800W까지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3.5kg 한 3000W까지는 충분히 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걸어 쓰는 제품이 LED다, 전등이다, 라이트다, 이런 것들은 기동 부하 배수가 굉장히 낮은 제품이거든요. 기동 부하 배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제가 자세히 남겨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LED 라이트 같은 경우는 2000W급에 걸었을 때는 1900W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W짜리가 60개면은 1800이고 63개 정도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3500W급에는 3400W까지 걸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각 제품마다 기동 부하 배수가 있는데 그 기동 부하 배수가 올라갈 경우에는 70%, 80%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2kg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게가 22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들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옆에 지금 3.5kg의 경우 한 손으로 들 수는 있지만 뭔가 오래 많이 걸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쓰기에는 무조건 이 3.5kg가 훨씬 나을 것 같았고, 그리고 캠핑이나 이 야외에서 사용하시기에는 2kg가 적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음도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들어봤었을 때 58dB이라는 게 정말 낮은 데시벨이거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저소음 인버터 같은 동급 발전기 대비 가장 조용한 스펙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2kg가 110만원 정도 선에 가 있고요. 그리고 3.5kg가 150만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전기를 많이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3.5kg가 훨씬 나을 것 같았고요. 나는 이렇게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보다는 작고 가벼우면서 한 2000W 밑으로 한 1800W까지만 써도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2kg가 적합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동 거는 방법 자체가 이 초크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한두 번 당기고 시동이 걸리려는 소리가 나면은 그때 다시 온에 넣어놓고 당기면 되는데, 이 3.5kg 같은 경우는 스타트 버튼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굳이 힘들게 당기지 않고 터치만으로 시동이 걸리는 부분은 또 너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엔진 오일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드라이버를 네 군데를 풀어야 했었는데 이걸 꽉 잠그게 된다면 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풀고 잠글 때 어느 정도만 지그시 살짝만 잠궈 놓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파워뱅크를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물론 파워뱅크만큼 조용하고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지는 못하지만 파워뱅크의 경우 내가 완충을 해놓지 않는다면 바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발전기의 경우 휘발유만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해둔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파워뱅크보다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저렇게 고속절단기나 혹은 건식코어 같은 부하를 많이 받는 전동공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 파워뱅크보다는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기계 자체에도 무리를 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영상을 보시고 평소에 또 괜찮은 발전기를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분들께 각 한 대 한 대 지금 사용한 제품을 제가 사용해 볼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영상 하단에 댓글을 마지막에 남기시는 분, 2kg 마지막에 남기신 분, 3.5kg를 마지막에 남기신 분, 24시간 동안 그 다음 댓글이 없으시면 마지막에 남기신 분이 당첨입니다. 그래서 저 영상 자주 좀 들어와 주셔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급을 하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